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많이들 하는데, 이 제품 아마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은 아마 아닐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지금 보시는 유니온 조던4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0주년 기념 모델이고, 그리고 두 가지 컬러로 발매가 됐습니다. 이 토프에이지 같은 경우는 유니온 한정으로 나왔고, 나머지 한 컬러 같은 경우는 나이키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발매가 됐습니다. 컨셉은 80, 90년대 아웃도어 제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레트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련됐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촌스러운 그런 느낌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80, 90년대 제품들의 컬러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똑같은 디자인으로 작년에 두 가지 컬러로 나왔었고, 작년에 나왔던 모델 같은 경우는 메쉬 소재가 사용이 됐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메쉬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고 좀 더 두꺼운 느낌의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약간의 광택이 있고, 이 소재도 옛날 그 아웃도어 제품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패브릭 소재하고 가장 가까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촘촘하고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질긴 느낌이고 두꺼운 느낌입니다. 이 소재 자체도, 스웨이드 소재 자체도 굉장히 두꺼운 느낌이고, 신발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신발끈하고는 좀 다른 컬러감을 갖고 있는데, 이중배색으로 되어 있고, 예전에 등산화에서 많이 보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뭐 등산용 로프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인데, 지금 이 제품은 컨셉 때문에 이런 패턴의 신발끈이 사용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분의 파란색 끈이 하나 더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혀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접혀져서 나왔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건 일부러 이렇게 접어줬고, 그리고 이 스티치 제거하면은 기존의 조던4와 같은 긴 혀를 볼 수가 있는데, 조던4 처음 나왔을 때 미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접어서 신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봤을 때는 좀 신선하긴 했는데, 올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신선한 맛도 없습니다. 이제 작년에 나왔던 모델 같은 경우는 파란색 펜던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유니온 LA의 노란색 펜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조기로 된 30주년을 나타내는 행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에 유니온 LA 택이 있고요. 인솔을 보시면은 점프맨과 유니온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점프맨 로고가 아닌 나이키 에어 로고가 들어가 있고, 에어 부분을 보시면은 블루 컬러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솔 같은 경우는 미색이 아니고요, 약간 그 회색 그레이 느낌의 컬러고,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색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처리도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웃솔에 사용된 컬러가 이 신발의 전체적인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식 같은 경우 예전에 조던4 리뷰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뭐 장식이 아니고요, 이 구멍에다가 신발끈을 낄 수 있는, 이 구멍마다 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의 모양이나 뭐 자신의 착각함에 맞춰서 끈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 컨셉 설명을 위해서 아웃도어 느낌의 촬영을 좀 한 것 같은데, 코디할 때는 그런 아웃도어 브랜드나 아니면 아웃도어 의류하고 신는 거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옷도 살지 않을 거고, 아마 이 신발도 부각이 안 될 겁니다. 그냥 평범한 등산화 중에 하나 뭐 그 정도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뭐 시원한 느낌, 그 이제 뭐 세련되고 날렵하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겠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유니온 LA 30주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사이즈 선택하실 때 발볼 없는 분들, 완전 칼발인 분들 반업 정도 하시면 신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발볼이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업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괜히 반업 하시면은 조금 작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칼발, 발볼 없는 분들 반업, 그리고 발볼 약간이라도 있으면은 무조건 그 이상 사이즈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발볼이 있고 발등도 높다 그러면은 사이즈 많이 업하셔야 되니까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사이즈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올해 연말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